69세가 되고 또 여성분입니다. 항상 우리가 처음에 사주를 풀 때 한번 보자 이랬죠.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우선 사주를 한번 보는데 여덟 글자를 한번 두루두루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선 음양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인, 신, 진 전부 양이죠. 그죠? 사실상 오도 대단히 강한 양이기 때문에 음양이 어떻다? 부조화를 이뤘다. 음양은 부조화를 이뤘다. 음양이 부조화를 이룬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시작은 잘하고 펼치지만 마무리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급한 성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왜냐면은 양의 기운은 나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의미로 한번 음양을 부조화가 이름으로써 펼치고 전개한다. 펼친다. 그죠? 때로는 폭발한다. 뭐 이렇게 폭발이라 할까요? 폭발한다. 넓힌다. 확장한다. 자, 그러면은 양의 특성은 또 하나가 있죠. 사람의 행동, 성격적인, 기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대단히 적극적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활동적이다. 그 다음에 활발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는 우선은 야, 이 사람 대단히 여성이지만 밝고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또 긍정적이구나. 또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환하게 다 밝히려고 하는 면도 있겠구나.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가? 오행을 갖추고 있는가? 오행을 구비하고 있느냐? 목, 화, 토, 금, 수. 이게 다 갖췄어요. 기본적으로 오행을 다 갖추고 있다면 이분이 삶에 크나큰 굴곡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참 생활하는데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하시네요. 그런데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밖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오행을 구비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이런 사주는 뭐라고 한다? 오행을 구비했으니까 비교적이라고 그래야겠죠. 그죠? 비교적. 무난한 삶을 산다. 무난한 삶. 큰 굴곡은 없다. 살면서. 그러면은 당신이 어떻다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 일간을 한번 살펴보자. 일간의 강약을 한번 살펴보자. 월지와 일지, 자신의 기운, 비극과 인성의 기운이 맞나 장나를 살펴봐야겠죠. 자, 일간의 강약을 살펴볼 때 월주가 비겁이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시지에 인성이 앉아 있습니다. 물론 진도 사주에 힘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목의 마지막 기운이기도 하지만 이 지지에는 목의 기운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힘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이제는 12운성의 의미로도 본다면은 12운성에서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관대가 되죠. 관대라면은 이것도 자기한테 힘이 되죠. 그죠?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왕이 되겠죠. 그죠? 응? 이거는 뭡니까? 장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장생에, 왕에, 이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하나 정도는 좀 약하다. 그럼 여기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는가? 병지에 해당이 해야 돼요. 일지는. 자, 그렇지만 그렇게 12운성으로 보지 않아도 기적인 의미로 볼 때 천간에 병화, 오화, 월지에 오화를 깔고 있으므로 일간의 강약은 편안하다. 또는 신강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편안이라는 용어를 생각하면 치우쳐서 약간은 왕성할 왕자를 씁니다. 또는 이것을 신강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편안, 태왕, 극악 등과 같이 사주의 강약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쓸 때 그냥 단순한 신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로 분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화사주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분리하는데 일단 편안사주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강하면 뭘 쓴다? 식재강을 쓴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자 48자 중에서 다 해서 식재강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일단은
사주의 강약이 신강하다면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겠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식재관이 있다면 이 사람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 아 여기서 내가 많이 써먹어야 될 글자, 내가 활용하는 글자는 무엇이다? 토, 금, 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식재관이. 그러면은 식재관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즐겁게 쓸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나치게 한 부분에서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쉽게 판단하자 이겁니다. 뭐 이거는 아 이거는 강약이 뚜렷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주가 좀 강한지 좀 약한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강하고 아주 약하고 오행을 구별하고 세 개의 그 목화 금이라든지 수 금 금수 토라든지 이런 걸로만 구비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렇게 놓고 지나치게 이것이 무엇이다 용신에 또는 희신에 지나치게 그 늘려가다 보면은 진도나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피하기 위해서 아 이럴 때는 이걸 활용해야겠구나. 다음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은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식재관이라면 여기선 식은 토요. 재는 금이요. 관은 수요. 이게 나왔죠, 그죠?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은 무엇을 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너무 많으면은, 화가 많으면 화다? 토가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버리죠. 뜨거운 열기 사막에 갔을 때 토가 다 메말라 있습니다. 토가 메말라 있다는 것은 거꾸로 나무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지나치게 강하면 나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화가 많으면 목이 다 이게 고갈되어버리고 목 자체가 타버립니다. 화다 목분이라 그러죠. 그죠? 화가 너무 많으면 목이 타버리고 화가 너무 많으면 토가 초가 된다. 뜨거워지는 열기가 되어버린다.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아, 지나치게 많거나 작은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내가 활용하기 쉽지 않은 것, 나의 자만심이 생긴다, 또는 내 주관이나 고집,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주체성, 또는 내가 그냥 밀어붙인다, 내 생각이 옳다, 이와 같은 것이 강할 경우에 실수를 할 소지가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비겁이 강한데 내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재물 하나를 놓고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눠 가지잖아요. 그래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있는데 내가 더 불을 많이 떼야 되겠다고 나서면은 거기 나무도 뗄 나무가 없잖아요. 불 여기 넣어도 나무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것을 십성으로 또 바꾸면은 새로운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식재관을 활용할 수 있는데 비견과 비급이나 인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성은 활용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좋다. 자, 이런 부분이 오면 안 좋다 하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그냥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하면서 아, 대충 눈에 보인다. 글자가 눈에 보인다. 아, 이런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관의 강약을 파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야, 이게 월지에 보니까 오화가 이렇게 있으면서 흔히 양인이잖아. 그죠? 양인이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면, 아, 이게 조후를 좀 봐야겠다. 응? 조후를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조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 오화가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있다면 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것은 이 오화의 기운을 빼는 축토나 술토, 뭐 이런 것도 오화의 기운을 빼줄 수 있겠죠. 그죠? 축토나 술토. 그런데 미토나 진토는 어떻게 되죠? 화의 기운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면 진은 화에 장생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진토의 지장간을 한번 보자. 을개 무가 되는데 무게 합을 하고 화가 되죠. 그죠? 목생화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화를 만들어내는 근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토를 쓸 때도 여기에 재관이라고 토금수라고 했지만 이럴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토를 써야 된다? 축토나, 그죠? 뭐 쓰는다? 술토. 요걸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좀 더 낫겠죠. 물론 미토나 진토가 와도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조후로 봤을 때 화니까 여기 필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조후는 조후를 해줘야겠죠. 조후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오화나 미토나 자수나 축토는 반드시 조후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아, 물론 조후원약이나 난강만과 궁통보감이나 난강만과 같은 책에서는 조후를 중시하기 때문에 오미와 자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오미, 해자축, 신유술에서도 좀 볼 수 있고 이러는데 세밀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주를 푸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살핀다. 좌오미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쓴다? 흔히 이걸 격으로 보면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양인격이 되는데 오미가 있다면은 이 수의 기운이 좀 필요하겠지, 그죠? 기본적으로 조후로는 양인이 있기 때문에 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진토나 축도도 될 수 있지만 또 뭐가 된다? 금도 기운을 빼니까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축일 때는 물론 화가 와줘야죠. 화의 기운이 와주는 게 좋다. 이런 의미로 조후에서 필요한 것은 아 여기 천간에 임수가 딱 떴다. 그죠? 조후가 되죠. 금도 있잖아요. 조후가 됐는데 이 임수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도 또 중요하겠죠.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임수의 요 진토는 수의 고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수의 고, 창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임진의 이 임수는 크게 약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신금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금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진토는 임수의 묘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묘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 임수는 12음성의 특성으로 본다면 좀 약한 의미도 있죠. 그죠? 그러나 수의 고의 역할도 한다. 근데 임수의 고는 이것은 뭐로 봐야 되는지가 이 빠지는 의미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묘와 고는 자기에게 필요한 기운일 때는 고가 될 수 있고 자기한테 불리한 기운일 때는 뭐로 된다? 묘지에 빠진다. 힘이 없어진다로 그는 묘와 고를 분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후까지를 우리가 봤을 때 조후 용신으로는 수를 쓸 수 있다. 저 나와 있다. 오케이. 됐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가서 우리 또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나는 이 부분을 좀 덜 활용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예, 처음부터 상담을 하면서 완벽하게 상담을 하려고 할 때는 스스로 부담이 와서 안 됩니다. 때로는 좀 유머스러운 얘기도 해가면서 편안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얘기를 좀 잘 못하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한번 격국을 한번 살펴보자. 격국 또는 격을 한번 살펴보자. 격이라는 것은 월지에 오행을 중심으로 천간에 그 기운이 투출되었느냐를 가지고 격을 따지죠. 아까 말한 조후는 난강만이라는 월지의 계절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였고 조금 전에 말한 일간의 강약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적천수와 같은 데서 나오는 강약을 억부 용신, 강하면 눌러주고 약하면 힘을 북돋아 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격은 뭐냐면 이것은 격을 찾는 것은 우리가 고전에서는 자평진전이라고 하는 자평, 연애자평에서 시작되는 자평이라는 원리에서 나오는 게 격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신강신약으로 사주를 푸는 게 편하고 좋다. 조우는 내 참조하겠다 해도 괜찮아요. 또 나는 조우를 중심으로 해서 십이운성의 그 힘의 기운, 기를 보고 내 판단하겠다 해도 괜찮고, 나는 벽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사주를 풀겠다 해도 괜찮아요. 그게 어느 것이 일방적으로 맞고 어느 것은 틀리다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주 풀이부터 배우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기본적인 것은 알고 가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서 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격국은 월주를 가지고 중심으로 한다 했죠. 오하에, 월지 오하에 기운이 투출이 됐다. 천간에 투간이 됐다. 투출이라고도 하고 투간이라고도 합니다. 투하는 나왔다. 천간에 나타났다. 투간 또는 투출. 투출은 뭐냐면 이 월지에 지장간에 있는 것이 출. 드러날 출. 날출을 써서 투출, 투간을 썼는데 굳이 투간, 투출을 분리하고 할 필요는 없고 천간에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용어에 지나치게 음명이거나 머리를 지나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이 오행이라는 것도 자연의 원리에서 나오고 이 자연의 원리를 인간에 접목시킨 것이고 또 오행이라는 것이 우주 원리에 대해서 하나의 원소로서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런데 용어에 음미일 필요는 없다. 화가 그대로 잘 드러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격국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근록격이라 그러죠. 비견일 때나 비견, 비견이 되어 있을 때는 근록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비견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견이 있는데 여기 지지가 급제가 있으니까 비견격이라고 또는 급제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양인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인이라는 말은 칼로 자른다는 의미도 있고 양의 머리를 자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물론 이걸 급제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죠? 또 이렇게도 하고 또 이 칼도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한자는 알 필요가 없고 대신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뭔가 강하다는 의미죠. 그죠? 재물을 갖다 급탈한다. 또 양의 기운인데 양으로서 칼로 누군가를 내리친다. 또 양을 머리를 잘라서 칼로 도려낸다. 이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강하다는 의미로. 그래서 이거는 격국으로는 급제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급제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이것을 양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인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죠? 양인격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일간은 강하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인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그마침 또 강한 것을 갖다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양인에는 필요한 게 있죠. 칠살로 대응한다. 칠살. 살을 친다는 칠살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칠살을 쓴다는 것은 편관을 말하는 거죠. 편관. 근데 마침 여기 현관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격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물론 여러분들이 격국에 뭐가 있죠? 근록격이나 양인격을 빼고 나면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정관격, 편관격, 그 다음에 정인격, 편인격에서 8개, 8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8격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록격과 양인격 또는 급제격을 넣어서 10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제의 양인에는 칠살이 필요하다. 양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강한 비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비급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유추가 됐죠.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기운이 왔을 때 아주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또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나 원리에 맞지 않으면 본인이 인내하는 수준을 벗어났을 때는 강하게 폭발하거나 질책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울 수 있겠죠. 주장할 수 있겠죠. 남의 말을 안 듣겠죠. 본인만이 옳다라고 얘기하겠죠. 본인만이 가장 밝고 정확하다. 병하니까 내가 온 세상 어두운 곳곳을 다 내가 세밀하게 알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상대방이 아주 힘들 수 있겠죠. 곤혹스러워질 수 있겠죠. 역으로 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옆에 없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옆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롭고 고독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이제 하나하나 이런 사주가 다 뜯어져 나가죠. 그죠? 합충을 한번 보자. 합충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천간에는 병임충이 있습니다. 그죠? 지지에는 인신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합은 별로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놓고 합충을 한번 살펴봤을 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합이 있는 사주와 충이 있는 사주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충은 부딪힌다, 충돌한다라면 볼 것이 아니고 합도 해합 모인다, 어우러진다면 볼 것이 아니라 합이나 충이나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 의견이나 주관이나 이런 것이 드러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부딪히느라고 내가 화가 날 수 있고 합하느라고 내가 생각하고 본래 오행의 작용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에도 부딪힐 충도 되지만은 비어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삼수변이 충이 이수변이 붙기도 하고 삼수변이 붙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수변이 붙을 때는 이렇게 충을 쓸 때나 이게 얼어붙어버린 충이에요. 그래서 작용을 못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딪힌다는 것도 있겠지만 얼어붙어서 내가 작용을 못한다. 쓰지를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물에 그냥 어우러져서 물에 물탄 듯 바뀌어버리는 의미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충이라면 무조건 나쁘다, 합이면 무조건 좋다라고 하지 말고 요 개념을 잘 익혀서, 다시 말하면은 합은 모여져서 자기의 뜻을 발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작용을 하는 것을 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놈이 나쁜 작용을 안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있죠. 그죠? 탐합. 뭐라 그랬죠? 망, 천. 탐합, 망, 천이라고 그래요. 천한 짓거리를 안 한다. 나쁜 짓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또 상대적으로 충을 맞으면 한방 그런 것이 아니라 충을 해서 충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천한 짓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되면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좋은 작용을 하는 게 모여진다 그랬잖아요. 합을 해서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탐합, 망, 뭐가 된다? 귀한 것을 잊어버린다. 응? 그죠? 그래서 합이라 해서 다 좋다, 충이라 해서 다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합을, 나쁜 놈을 합하면은 나쁜 짓 하는 것을 막아버렸으니까 좋아졌죠. 그죠? 거꾸로. 그래서 이 국이 다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역할을 하는 놈을 자기가 막아버렸어요. 쳐버렸어요. 탐충망기라는 건 뭐냐면 귀한 역할을 잊어버려버린다는 역할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한번 합과 충에 대해서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시고 사주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사람을 묶어버리느냐,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을 예방하느냐, 또는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했느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묶어버렸느냐, 제거해버렸느냐, 또는 부딪혀버렸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천간 병임을 이걸 다시 뭘 보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젊은 시절에도 병임충이 되다 보니까 양과 양의 충이죠. 그죠? 다 충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활발하고 활동적이죠. 그죠? 어디 하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동, 변화가 심할 수 있다. 삶의 변화나 변동이 심할 수 있다. 근데 아까 다섯 가지 오행을 구비했으니까 무난한 삶이라 했는데 왜 제가 비교적 무난한 삶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것이 바로 이런 양의 특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단히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또 좌충우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역동적으로 살았다. 지지에서는 또 어떻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대단히 역동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내 주관에 의해서 변화가 생겼어요. 잘 가던 것이
삶의 변화도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청가는 정신적 기적, 자기 이상이나 꿈, 그런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갈등하거나 변동이 있었다. 그러면 취지는 뭐라고 그랬죠? 음적이고, 자기의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이나 하는 일에서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다? 재물과 공부로 서쪽과 동쪽 또는 나아가는 데서 의리냐 선한 것이냐, 내가 의리를 지킬 것인가,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왜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표현을 했느냐. 우리가 인신사에는 뭐라 그러죠? 인신사해 이걸 뭐라 그러죠? 생기라 그러잖아요. 생기라는 것은 막 살아서 움직인다. 여러 군데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죠? 이 합충을 갖다가 천간지지에 간지로 봤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첫 번째, 궁에서 한번 따져보자. 궁.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그죠? 궁은 뭐다? 창덕궁, 경북궁, 덕수궁.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고정되어 있다. 안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한번 보자. 이게 좌우의 형제잖아요. 그죠? 이 사람 비교적 형제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죠? 산한매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모궁이라고 보자. 이거죠. 부모 자리에 임진이 있다. 그러면 부모 자리와 부모 형제 간에 다소간의 트러블도 좀 있었겠구나. 어린 시절에 자기 형제들, 언니나 위에 사람이나 또는 형제들 간에 약간의 부딪히는 것도 정신적으로 부모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이 생각이나 이상이 달랐을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줄 수 있겠죠. 궁으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성으로 한번 살펴보자고. 이것은 편관이고 이것은 비견입니다. 비견과 편관이라면은 아까 사람에 관련된 것은 나의 형제나 또 이 윗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궁의 의미에서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했지만 비견과 편관은 나의 자존심이나 주관,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내가 그러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것, 목적 등이 이렇게 강하게 부모로부터의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죠? 통제를 받는 거라. 그런데 필요한 통제죠. 그죠? 너 너무 고집부리지 마라. 너 너무 자존심이 세다. 너 너무 자꾸 온 세상에, 온 사방에 이리저리 펼치고 싸돌아다닌다 뭐 합니다만은 벌리고 유시무종이다. 시작은 하는데 너 왜 마무리를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겠죠. 성의 의미로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지애를 한번 살펴보자. 지지는 실질적인 나의 행동이나 추구하는 물질이라든지 또 실리적이다. 실질적인 일이라면 이거 재성이죠. 그죠? 성의 의미는 재성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인성이죠. 그죠? 편인이죠. 편인. 인성 중에서도 편인이죠. 그죠? 편인이고 편재죠. 그죠? 편인과 편재가 이렇게 부닥친다. 궁으로 따지면은 자녀궁의 자녀와 배우자궁의 배우자와 관계가 어때요? 실제 행동이나 이런 것이 안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여기서도 안 맞죠? 자기 형제와.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잖아요. 윗사람과 자기잖아요. 자, 이래서 나의 배우자와 내 자녀와도 실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좀 전혀 다르다. 부모가 이렇게 가라 하면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르게는 인성에 해당하는 의식주나 학문, 서류, 문서와 관련된 것을 내가 취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문서보다는 이거는 뭐예요? 내가 직접 재물을 내가 나서서 큰 돈을 벌고 싶다? 벌어서 서류나 문서를 가지겠다. 집문서를 하나 가지고 오고 싶다. 이게 가져지나요? 계속 부닥치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녀의 자리로 보면은 이 재성이 편재가 뚜렷하게 앉아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운이 앉아있기 때문에 자녀는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 자녀가 충이 됐다. 이런 의미도 배우자와 충이 되는 것도 있겠죠.
자,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자, 요렇게 이제 궁으로 봤을 때도 다 판단하고, 성으로도 우리가 판단을 해봤죠, 그죠? 성으로도 한번 판단을 해보고, 이렇게 이제 판단이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면 좋겠습니까? 자, 이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체적인 운의 흐름은 어떨까? 물론, 이 여덟 글자로 지금 이렇게만 판단을 해도 아마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줬고 믿음을 줬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운의 흐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자고. 운의 흐름을 판단할 때는,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 대운과 세운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운은 이 한 번에 대운이 오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갑자 일이 쭉 흘러서 이 운이 하나 돌아오려면 최소한 120년 걸리잖아요. 공망이 두 개 있으니까. 천간만 하면 100년이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오니까. 근데 우리 과거에는 옛날에는 뭐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까지 가는 것도 있기는 있었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건 뭐 유추할 수 없고. 단, 대운의 변화는 새로 그 대운이 오려면은 120년이 걸리겠죠. 12 지지 흘러야. 아, 그래도 잘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세운은, 그래서 대운은 10년 단위로 바뀐다지만 이런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운은 우리가 한번 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운도 60년에 한번 옵니다. 60년에 한번 오니까 우리가 60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게 옵니다. 임진이 다시 옵니다. 임진이 다시 오니까 이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과거에는 오랫동안 한번 살았다 해서 해가 돌아온다. 뭐로 돌아온다? 돌아올 해에 갑자로 다시 돌아온다. 이 자기의 연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해갑이라고 그러고 환 돌아온다 그러죠. 해갑이다. 환갑. 이것도 환 돌아올 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0년이 지나면 한번 온다 했어요. 그래서 대운과 세운을 대입할 때는 대운은 뭐가 된다? 공간적인 의미. 공간은 크게 변하지 않는 의미로 가지고 있다. 거기에 세운의 시간적인 의미를 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세운은 60년에 한번 오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명리에서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월운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못한다. 뭐냐? 여러분, 월운은 늘 오는 월운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미월이면 이 개미월이 오려면 60개월이 걸리잖아요. 그죠? 한번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월운 하나 개미가 한번 앞으로 오려면 언제 온다? 5년 후에 옵니다. 5년 후에. 5년 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운, 세운, 월운을 살피기 시작하면 무엇을 알 수 있다? 요런 달에는 어떻다가 좀 더 세밀하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운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데 일운은 우리가 이제 일운은 일진이라고 그러죠. 그죠? 개미 일이라고 쳐보자고요. 이거는 어떡한다? 일운도 60일에 한번 옵니다. 60일이면은 요 일운이 한번 오는데 두 달 걸려요. 2개월 걸려요. 2개월. 2개월 후에 요 일진이 한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진을 보는 일진법도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거 대운, 세운, 월운 이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 들으면은 명리에서 아유 나 머리 아프다 못 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참으로 간단한 것은 천간 십천간과 십이지지의 특성을 알면 그다음 통근에 있다 뿌리가 있다 힘이 있느냐 약하느냐. 일간이 음이고 비교적 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어떤 조직에 소속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연구 기획 분야에 있다든지 또는 그 상관의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진행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런데 자기가 펼치고 그저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내가 장이 되고 싶고 가장 높은 자리 CEO가 된다든지 오너가 되기를 원한다 하다못해 내가 자영업에 사장을 한다. 다시 말하면은 용꼬리보다는 닭대가리 내가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양의 기운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살필 때 운의 흐름이 어떻다를 보고 하면
훨씬 수월하겠죠.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면 좀 더 세밀하고 신뢰도와 정확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또는 좀 더 깊이를 더하면 스스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자체에서 판단하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운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대운의 흐름이. 이분에게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토, 금, 수가 오면 좋다 그랬죠, 그죠? 아, 물론 대운을 볼 때는 지지의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창출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를 중시하면서도 천간을 무시할 수 없다. 아, 이렇게 보시고 한번 보자고. 여기 이제 지지를 보면 화, 목생화, 그죠? 목극 토인데 목이라도 이 진토도 목의 기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간목의 진토는 그냥 보면 목극 토를 하니까 간목이 약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보면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강한 기운에서 조금 떨어질 뿐이고 이 목에도 이 또 수의 성분도 있고 목의 성분이 있어서 크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목의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묘진을 전반적으로 방합이라고도 하지만 목의 기운을 보고 해자축이 수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무술이 금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초면이 어떻습니까? 수가 있고 있으니까 이거는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수가 있고 금이 있고 또 토가 있고 이거는 이제 금이라고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술임의 토의 기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기운으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40대 이후에 아주 좋은 기운으로 흘러갔죠, 그죠? 그리고 가정에, 관성에 해당하는 가정이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또한 자신이 뭔가 새로운 일을 추구하려고 나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비교적 무난하게 살아갔구나, 큰 틀에서. 그러면 어느 시기에 가장 좋았을까? 물론 이 시기에 정관이 오는 이 시기에 냉임충을 해서 이건 하나 없어지고 개수가 와서 자신의 배우자가 될 수 있죠. 이 배우자도 신자진이 되는 데서 합이됨으로 이것이 이리 들어옵니다. 일지 배우자 궁에 합이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임수는 일지 자신의 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장생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배우자 힘이 약하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의 배우자는 부잣집에 외동아들이었어요. 돈 많고. 그런 상황에서 운의 흐름도 이 시기에 이분은 가장 전성기에 이뤘을 것이다. 지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노년기 나의 미래와 사랑이라고 했지만 이 사랑은 또 다르게 보면은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겠다는 의미도 있겠죠. 이 나이에 사랑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제 좀 더 성숙하고 된장국 같은 중후하고 묵직하면서도 말동무가 될 수 있으면서도 또 자기를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뭔가 이제 좀 더 중후한 사랑을 원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 사람의 그러면 성품은 얘기했죠. 그죠? 근본적으로 어떻다? 병화는 예의 바르고 온 세상을 두루 밝히고자 하며 항상 밝고 활발하다. 월주 비급으로. 월주가 비급이죠. 그죠? 자신의 힘이 강하고 또 힘이 강하다는 건 자기 주체성이나 추진력, 자존심도 강하고 예의나 신의. 신의는 이 의리와 금이죠. 믿음이죠. 또 인, 예, 화잖아요. 그죠? 바로 부닥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어질고 선한데 의리를 모르는 거, 의리와는 부닥칠 수 있다 하지만 이 화의 기운이 바로 무엇을 하느냐면은 나에게 맞지 않은 화는 예의잖아요. 화가 금을 녹여버리잖아요. 그게 맞지 않으면 의리를 밟아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예의나 신의에 의하면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출해서 상대방을 주눅들게 할 수 있다. 쩔쩔매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스스로 외롭고 고독할 수 있다. 비겁이 많다 보니 내 주관이 강하고 내 주체성이 강하니 주변에 사람이 있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있으므로 당신이 항상 조금은 낮춰줘라. 관의 기운에서 나를 스스로를 좀 통제를 해줘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의 적성을 바라볼 때는 월주로 본다면 비급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에게 오중에 토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식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분에서는 화와 토의
화에서 화토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화술, 음변이 대단히 뛰어나겠죠. 그죠? 또 예술적인 화와 토를 잘 조화시키는 자기 음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교육계통이나 밝은 쪽에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이 운의 흐름에서 인묘 이렇게 흘러오면 있습니다. 손재주도 되겠죠. 예민한 면도 있고 학문을 하거나 하더라도 자기 손을 한다.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미술도 아주 뛰어난 음악도 잘하고 또 실제로 예술계통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술계 계통에. 아, 그리고 자녀는 한번 보면 시주궁에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죠? 자녀궁에 요 우리 자기에 필요한 기운이라 그랬죠. 희신이 있으므로 자녀는 온전할 것이다. 자녀는 자신의 일을 잘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했더니 남자만 둘인데 자녀가 두 남자인데 토생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국도 자기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부모는 인성과 이거 보면 편제가 있는데 정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부모 인신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거는 내재, 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교육을. 그래서 자녀 성장 과정이라면 이것은 자기가 밖에서 활동하는데 부모님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부모님들은 사립학교 이사장 겸 교장을 하셨고 이 모친도 거기에 교직에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는 화술이나 그런 부분에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자기 일을 하기도 했답니다. 물론 이 시기에 했겠죠. 더 많이 했겠죠. 이때는 자녀를 가리키고 가정에 충실하는 시기라고 봐야겠죠. 그죠? 부모님이나 시어머니, 자기 밑에 화극금이 편제는 시어머니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정에서 충실하는 시기다. 여기서 또 요거는 인성이라면은 편인이면은 음양이 같을 때 보통 자기 모친으로 볼 수 있어요. 편인은. 정인이 무조건 모친이다. 편인이 무조건 모친이다가 아니고 음양을 맞춰서 봤는데 이 바퀴까지 있다. 노년이잖아요. 노년까지 이 모친을 모시고 있다. 현재 연세가 94세인데 모친과 함께 생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 돈벌이나 이게 좀 부담도 좀 되겠죠. 그죠? 돈 벌면 좀 이게 나간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죠? 함께 생활하지만 모친으로 인해서 별 큰 도움을 못 받죠. 그죠? 그 다음에 재물은 재성이 요 시주에 잘 자리를 잡고 있죠. 그죠? 재물에 보면 나이 들어서도 운의 흐름이 어떻게 한다? 금수로 흘러가니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실제로 어떤 소속된 단체에서의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고정된 수입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활동을 해서 편제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활동을 해서 버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지금도 자기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부분에 재성이 있다 보니까 자제분이 수시로 용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자녀궁이 자녀궁과 배우자궁이 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성의 충이 됐죠. 그죠? 그래서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자신이 돈을 도와주지를 못했다. 궁의 개념에서 돈을 도와주지도 못해서 자녀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당신이 임시직을 하든 뭘 하든 돈벌이를 한다. 사랑과 관련된 일, 건강과 관련된 일, 근데 마침 요양보호사로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더라. 마지막으로 그래서 재물은 당신이 나이가 들어도 재물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재성은 계속해서 어떻다? 변동 변화가 심하다. 그래서 한때 본인이 돈을 많이 벌어놨지만 이 배우자 수국화 그죠? 이것도 화도 있죠. 이 흐름은 운의 흐름에서는 안 나옵니다만 이 사람이 배우자 사주는 안 봤는데 부잣집 외동 아들로서 천하의 한량이고 바람둥이더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결국 이분이 이 자기 주관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운의 흐름이 있으니까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자 여기 기해대운에 한번 봅시다. 2016년 기해대운에 이때 이제 대운이 바뀌죠. 2017년이 2018년이 이게 2018년이 무술이죠. 그죠? 요래 한번 보자고요. 요 시기에 보면은 자, 기해대운의 천간입니다. 그죠? 요 무술이 왔어요. 그죠? 요때도 편제가 요 급제가 왔죠. 그죠?
안 좋은 시기가 왔잖아요. 그죠? 토는 괜찮은데, 토가 왔는데 이것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은 이 시기에 이게 이제 운에 의한 변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간이 운이 왔죠. 그죠? 2016년에. 여기 뭐냐면 급제 운이, 급제가 상간을 또 엄청 도와주죠. 자, 요때 이제 삐그덕거립니다. 물론 지지에서는 유가 오다 보니까 또 금의 기운이니까 그냥 버티기는 합니다. 요 시기에 옵니다. 자, 무술의 운이 어떻습니까? 상간에 식신운이 또 옵니다. 그지? 식신에, 지지에도 식신이죠. 그죠? 여기도 식신입니다. 이 시기 한번 보세요. 세운에, 2018년에 세운에 무술이 올 때 어떤 상황이 벌리냐면 술하고 한번 보세요. 술, 인, 오, 술. 삼합이 됐죠. 화가 바뀌었죠. 인오술로. 진, 술, 충했죠. 다 지지가 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변동 변화가 생깁니다. 천간으로 왔다. 내 기적으로 정신적으로 상간, 식신 상간에 오니까 뭘 한다? 내가 밖에서 활동하고 싶고 지금까지 내가 참고 지내왔지만 나 이제 너하고 헤어지겠어. 그래서 배우자와 이혼을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때 싹이 트다가 2018년에는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요때 충이 되고 결국 헤어집니다. 그런데 자, 이거 한번 제가 읽을게요. 기해 대운 무술년에 이제 배우자 이혼을 하고 요때 기해 대운이 오다 보니까 지지로 또 이제 올해 지금 뭐죠? 2018년에 무술인데 식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 새로운 이성을 만났는데 무술 다음에 기해 대운이 또 왔어요. 그죠? 2019년에 기해 대운이 오니까 이제 뭐에 묶였죠. 그죠? 인의 합을 하죠. 노년이니까 인의 합을 해서 다시 나를 도와주잖아요. 이 편간에 해당하는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서 애글복걸 하고 인의 합을 하니까 목에 그냥 자기를 도와주려 하고 뭔가 외골수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본인을 하고 함께 지내고 싶다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때 이혼을 하고 다시 이 시기에 만나서 이때는 새로 만난 사람과 살고 싶다. 아, 이렇게 됐습니다. 살고 싶다 했는데 아, 과거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중후한 이 무술이 뭐 중후하죠. 그죠? 그 다음에 기회 대운이니까 뭔가 믿음직하고 푸근하고 넉넉해 보이는 남자. 실제로 이분은 경제학 박사이면서 강단에 대학 강단에 서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 경자년이 와서 경자년이 오니까 이 편제와 정관이 다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때 뭐를 하느냐면은 신자진 합을 합니다. 수의 기운이 엄청 강해졌죠. 관성이 강해지니까 그 관성에 너무나 좋은 기운이잖아요. 근데 너무 집착을 하니까 남자가 좀 자리를 떠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언쟁도 생기고 불화가 생겨서 지금 고민하는 것은 뭐냐? 너무 그 사람이 나를 억압한다. 구속한다. 그래서 만나야 되느냐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운의 흐름으로는 어떻습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좋은 기운이었는데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헤어지기 싫을 것이다니까 그 막 좀 울면서도 이 나이에 울더라고요. 그렇게 감정이 풍부한데 우시면서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그 사람이 너무 나를 지금 이 나이에 바꾸라 하니 대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바뀌지겠습니까? 바뀌지지 않잖아요. 끝까지 나를 바꾸라 하는데 이 나이에 뭘 바꿔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하길래 근데 당신이 그건 헤어지기 쉽지 않다. 그러나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계속해서 관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랑 헤어져도 또 남자가 생기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단 그분이 당신이 바라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 결론은 헤어지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냥 만나라. 그러면은 어떻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책으로서 불화와 불신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마침 그 만나시는 분의 모친이 요양원에 계실 때 본인이 정말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을 하고 이랬답니다. 한 1년씩. 근데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바람에 또 지금 시기가 코로나가 돼서 문병을 못 간답니다. 문병을 못 가는데 올 7월 달부터는 문병을 갈 수 있다로 바뀌었기 7월 10일 이후로 갈 수 있다고 해서 대책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왜 내가 잘못했느냐고 따지지 말고 또 그 사람에게서
너 나를 어떻게 할 거냐, 나이 들어서 먹여 살려주느냐, 먹여 살리겠다 했답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 못하니까 너 어떻게 할래, 다른 사람도 만나지 마라, 다른 여자 만나지 마라, 당신 타고난 팔자에 남자는 바람둥인데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걸 지나치게 하지 말고 당신이 사는 거 그거는 용서를 해줘라 해주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그 모친, 그분의 모친을 찾아가서 말없이 문병 가서 도안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당신과 그 사람이 다시 만나는 방책이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긴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또 오늘 노년기 나의 미래와 사랑을 알고 싶다 했는데, 사랑이라고 하면 또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얻고자 하는 연세 드신 분이지만 우리 삶이 70이 넘어도 이제는 인생이 70부터라는 개념으로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 될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